올리브 오일이 그리고 올리브 열매가 우리 몸에 작용하지 않는 데가 한 군데도 없네. 이걸 깨달으실 수 있어요. 특별히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에 올리브는 특효입니다. 특별히 올리브유 하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올리브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약으로 활용하는 올리브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이 엑스트라버진의 그 히스토리를 좀 아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가운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을 준비한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 얼마나 이게 중요하길래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일까? 예, 한번 살펴보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만 아시지만 대개 올리브 오일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오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샐러드에는 어떤 오일을 쓰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뭡니까 조리해서 드실 때는 가열해서 쓸 때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퓨어하고 또 라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 엑스트라버진하고 퓨어하고 라이트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요리할 때 사용하는 것인지 등등 그 다음에 좋은 올리브 오일은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지 등등을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모든 만성질환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변비에서부터 온다. 예, 특별히 암 환자들. 예, 좋은 음식, 좋은 영양분은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으로 흡수되고 좋지 않은 독소들, 예, 젖산, 피로부산을 포함한 모든 신장의 결석이 되고 간이나 담낭에 담석이 되는 모든 염증성 독소들은 배출이 되어야 돼요. 근데 배설이 안 되면 그때부터 독소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배변은 하루에 적어도 하버드대학의 진 메이어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또 뭡니까? 건강한 배변은 하루에 세 번 정도의 배출을 해야 돼요. 근데 대개 여러분들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 이런 섬유질이 하나도 없는 음식들을 드시다 보니까 배변 작용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도 중요하지만 배변 작용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이번 시간에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올리브 오일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리브유가 좋은 이유는요, 올리브 열매 자체가 물론 그래서 최고의 건강 개혁자인 그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증을 가진 환자분에게 그리고 배변 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거 질병이 기초죠. 그래서 염증을 가진 그 장기에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면 염증이 사라져요. 그리고 배변 작용을 뻥 뚫어주는 치료제가 또한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올리브 열매를 먹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염증 치료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올리브 열매는 상당히 유익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올리브는 지중해 쪽에 많죠. 그래서 지중해 사람들이 질병이 잘 없고 염증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올리브 오일을 매 끼니마다 자주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지금 저희는 지중해 쪽에 살지 않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가 풍부한 곳에 사는 분들은 그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올리브유가 좋은 이유는 올리브 열매 자체가 상당히 좋은 항산화제이기도 하지만 나무에서 채취한 열매를 특별히 1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곧바로 압착해서 기름을 짠다는 것이 또 올리브 오일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압착을 하는 방식은 열을 가하지 않는 콜드 프레쉬 기법이어야 돼요. 저온 압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적인 정제 과정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약으로 쓰는 올리브는 산도가 0.3% 미만의 오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약으로 쓰는 올리브 오일은 산도가 0.3% 미만의 기름을 얻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또 인체에 유익한 살아있는 영양분과 효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올리브 오일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올리브 열매는요, 오일은요, 그대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가열하는 것보다. 특별히 여러분이 빵이나 마늘빵 같은 거 드실 때
그리고 빵을 크림을 발라 드실 때 그때 어떤 잼이나 크림보다 올리브 오일을 그대로 드시는 게 좋아요. 예, 안 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호텔이나 이제 고급 식당에 이태리 식당에 가면 올리브 오일에다가 파슬리나 이 말린 허브 가루를 살짝 뿌려서 주면 굉장히 훌륭한 샐러드 드레싱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빵에 바로 발라 드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통밀빵이나 오트밀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살짝 이렇게 구운 다음에 이 올리브 오일에다가 레몬에다가 올리브를 살짝 섞어서 뭐 파슬리 가루나 말린 허브 가루를 조금만 뿌려서 드시면 가장 훌륭한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예, 샐러드 드레싱 여러분들 뭐 오리엔탈 드레싱 소스 만들려고 애쓰고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올리브 오일에다가 레몬 조금 짜서 넣고 그 다음에 파슬리 가루, 예, 나 뭐 말린 허브 가루 좋아하시는 거 넣어서 드시면 가장 좋은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이제 빵 드실 때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고급진 맛이 나고 얼마나 배변작용이 촉진이 되고 얼마나 염증을 가진 위나 장에 특효약인지 몰라요. 그렇게만 활용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천연치료제로 올리브오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겠습니다. 특별히요, 위에 염증이 있거나 궤양이 있는 분들, 장상피화생에 특효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처를 치료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특별히 위에 통증이 있거나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에 장상피화생에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제가 이제 숯에 대해서 강의할 때 숯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위에 염증이 있을 때, 장상피화생이 있을 때, 뭐 각기 온몸에 염증이 있을 때 숯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야기하는데 이 숯과 함께 올리브오일을 같이 쓰면 시너지 효과가 놀라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올리브오일은요, 통증이 있을 때, 염증이 있을 때, 그리고 궤양이 있을 때 효과적인 치료제인데 속이 쓰려요. 장상피화생이 있거나 위에 염증이 있거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어서 속이 막 뒤집어지고 산도가 막 분비가, 산이 분비가 되면서 위산이 분비가 되면서 뒤집어지는 경우 있죠. 요럴 때 올리브오일을 바로 한두 수저 그냥 드시면, 엑스트라버진 물론 약용이어야 되죠.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은 막 속이 쓰려가지고 뒤집어지는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약주를 드셔서 속이 막 쓰라릴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암포제렘처럼 위벽을 두르듯이 한번 슉 도포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 쓰릴 때 올리브오일을 그냥 사용해서 한두 수저를 그냥 드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아이러니하게 속이 쓰릴 때 오렌지 주스를 드시면 속이 더 쓰릴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오렌지 주스 한 컵에 올리브오일을 두세 숟가락을 섞어서 공복에 서서히 드시면 이 배가 뒤집어지는 복통이 완화가 되고 소화가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이 쓰릴 때 이렇게 하시고요. 궤양이 있거나 장상피화생이나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거나 위산이 분비돼서 뒤집어지실 때 올리브 오일하고 숟가락하고 섞어서 되직하게 반죽을 해요. 그래서 매일 한 숟가락씩 공복에 드시면 굉장히 좋은 염증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 대제의학도들은 거의 다 많이 활용하셔요. 특별히 이제 농부의사 임동규 선생님이 숯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숯을 활용해서 염증이나 궤양이 있을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써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암 환자분들, 또 위궤양이 있거나 위에 위산이 나와서 막 뒤집어지시는 분들한테 숯하고 올리브 오일을 같이 계속 드리면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바로 완화가 돼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속이 쓰라리고 궤양이 있고 장상피화생이 있을 때는 올리브오일을 그냥 드셔도 되고, 심하면 두세 수저, 괜찮으시면 한두 수저,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에다가 올리브오일을 두세 스판을 넣어서 공복시에 드시면 복통도 또 염증성 질환도 서서히 완화가 되고 또 소화가 안 될 때도 소화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궤양이 있을 때 숟가락과 올리브오일을 같이 개서 매일 한 숟가락씩 공복시에 드시면 굉장히 염증 치료에 좋은데, 단 숯하고 같이 드실 때는 다른 천연치료제들이라든가 다른 음식과 같이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1시간 이상 간격을 띄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숯이 다 흡착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올리브오일은요, 일반 식용유에 비해서는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용으로도 많이 쓰는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단가가 이렇게 가격이 여러분들이 그 코스트가 많이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좋으신데, 그중에서도 암 환자분들이 약용으로 쓰실 때나 염증 치료용으로 쓰실 때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도 굉장히 그 하이레벨
이 퀄리티가 좋은 것.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산도가 적합한 산도를 활용하셔서 염증 치료제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올리브유는 일반 오일보다는 상당히 풍부하게 폴리페놀이나 토코페롤이 들어가 있으니까 노화를 예방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뭡니까? 이 콜라겐 주사 맞으려고 그러고 콜라겐을 드시는데 올리브 오일만 드셔도요. 굉장히 노화가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젊음을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 소, 영이 되시려면 올리브 오일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올리브 오일은 특별히 비타민 E가 많아서요. 피부 마사지를 하실 때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미인들은요. 올리브 오일로 맨날 마사지도 하고 저희 뭡니까? 스킨처럼 많이 바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환자분들이 올리브 오일을 잘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게다가 이제 올리브 나무에는요. 올리브 나무는 이제 그냥 그 열대 지방에서는 굉장히 잘 자라는데 잘못 키우면 좀 어렵긴 하지만 올리브 나무에는 그냥 치료제예요. 나무 자체가. 자, 어떤 치료제 성분이 있는가 좀 볼까요? 암 환자분들은 이 암세포가 특별히 곰팡이균이다. 박테리아다.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올리브 나무 자체가 곰팡이균이나 염증을 치료하는 천연 항생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키우는 곳에는 염증이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세균이 없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천연 항생제를 생산해내는 천연 항생 나무 덩어리예요. 자, 올리브유에 함유되어 있는 특별히 불포화 지방산이나 토코페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각종 만성질환에 아주 예방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으로 인해서 심장도 막히고 뇌혈관도 막히는데 올리브오일은 심장질환이 있거나 암환자거나 이럴 때도 또 뇌혈관이 막혀있는 뇌경색 뭐야 뇌졸중 환자도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오일이에요. 특별히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의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상고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해 주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어서 혈압이 높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고혈당, 당뇨병 환자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 올리브 오일입니다. 예.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처럼 어떤 합성 항산화제나 유기용매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나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오일을 쓰실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시 오일이나 이걸 활용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만성질환은 변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염증을 가진 위나 장에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장이 폐색이 되어서 배변 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직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두 스푼에다가 숯 두 캡슐 드시고 개 가지고 주무시기 직전에 드시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예, 염증이 있는 데가 샥 풀어지면서 통증도 사라지지만 어때요? 배변 작용이 원활해져요. 그래서 변비가 심하신 분들 올리브오일 두 스푼에다가 숯캡슐 두 개 개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왜? 변비 해소에 올리브오일이 굉장히 탁월한 변비 치료제예요. 다시 말하면 대장 폐색을 뚫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도 해소시켜주고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혈압을 적당히 낮춰주고 특별히 폐의 점액질로 염증이 막 이렇게 퍼져 있는 분들, 소세포건, 비소세포건, 폐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예, 산소포화도도 올려주지만 이 다발적으로 퍼져 있는 염증을 쫙쫙 점액질을 흡착해 주는데 이 폐기능을 완화시키는 데도 올리브오일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폐암 환자분들이나 전립선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이 토마토숲, 히포숲을 달고 사시는데 히포숲 다 끓이고 난 다음에 이번에 요리 강습 오신 분들 배우셨겠지만 올리브오일 불 끄고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으면서 염증을 쫙쫙 흡착해요. 그래서 올리브오일은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올리브오일에는 세포막 조성 효과를 높여줘서 신장에도 이 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 신장에 결석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요관이 막히는 요로와 요로 감염이 잘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 통과해서 어떻습니까? 신장에서부터 방광까지 방광에 염증이 있거나 신장에 염증이 있거나 요로 감염 잘 되시는 분들 보면 다 이 요도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올리브 오일이 신장에 이 요관이 막힌 거, 요로 감염이 있을 때도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관절에 염증이 있을 때도 모든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데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리브 오일을 자꾸 음식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치료제입니다.
올리브오일은. So 여기 50A Natural Remedies인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연치료 방법 58가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히포크라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요, 수술로, 항암으로, 방사선으로 치료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약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하늘마을 힐링센터입니다. 예, 그래서 이 50의 Natural Remedies인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책에서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하늘마을에서 먹고 바르고 하는 것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굉장히 올리브오일을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 특별히 올리브오일 가운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엑스트라버진, 두 번째는 퓨어, 다음으로는 라이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우수한 약용으로 쓰이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에는 암 예방에 유용한 우수 활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카페인산이죠. 카페인산. 이 카페인 말고요. 카페인산. 카페인산은 특별히 유방암 종양세포줄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이 퀄리티가 높은, 등급이 높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올리브오일의 히스토리를 좀 볼게요. 올리브오일이 얼마나 고귀한 오일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의 히스토리를 좀 보시면 왜 성경에서 올리브오일을 치료제로 활용했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자,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세상에 먹거리가 없어요. 그죠? 모든 게 다 멸종, 지구가 멸종 위기에 있을 때도 두 번째로 날려보낸 비둘기가 입에 몰고 온 잎사귀가 감람나무 잎사귀다.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정도로 생명력이 좋은 거예요. 예. 노아 홍수 이후에 멸종 위기에도 감람나무가 죽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아실 수 있겠죠. 특별히 감람나무, 올리브유는요, 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안수할 때도 구별해서 사용했어요. 예, 거룩하게. 그래서 집과 성전을 밝히는 용도로도 사용했지만 그 정도로 올리브 나무는요, 굉장히 고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고귀하신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가장 아주 고귀한 이 오일이에요. 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아주 풍부한 혜택을 받은.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 그 땅을 소개하실 때 풍부한 소산 네 가지 중 하나가 감람나무예요. 예,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엑스트라버진의 히스토리를 보시면 슬기로운 분들이 드시는 게 바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입니다. 성경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다섯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분의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한 게 뭐냐면 바로 엑스트라 버진 처녀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버진이 준비한 오일이 바로 뭐였냐면 엑스트라 여분의 오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소개되는 것처럼 슬기로운 사람들은 약용으로 성경에서 계속 병든 자를 치료할 때 오일을 사용하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감람나무 오일이 얼마나 중요한 치료제인지를 계속 많이 언급이 되죠. 사실 여러분, 모세오경 가운데 보면 이게 예방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공부하시면 놀라실 거예요. 예방의학도들이 놀라잖아요. 이만큼 이 감람나무 오일, 이 특별히 올리브 오일에는 이 뭐가 있냐면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며느리 보실 때 이 뼈대 있는 집안인가 아닌가 보시잖아요. 그래서 메르츠 집안인가 뼈대가 있나 없나 보시는 것처럼 이 뼈대 있는 집안에, 예, 뼈대 있는 가문에서 나온 아주 고귀한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귀한 오일이 여러분들의 고귀한 몸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올리브오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일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올리브오일에 첫 번째가 가장 최상급이 여러분들이 약용으로 쓰는, 매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잖아요. 그죠? 특별히 배변작용을, 변비에서부터 특별히 모든 암이 시작이 되잖아요.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대장에서부터, 대장폐색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대장이 썩어 들어가게 있는 가장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냐면 변비예요, 변비. 예, 그래서
이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바나나 변으로 하루에 3번 정도 배변 적용이 원활하죠. 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같은 산성 음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들을 드시면 대장이 딱 막혀요. 섬유질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변비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루에 변을 한번 보거나 이틀에 한번 보면 잘 보시면 그때부터 이제 대장은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게 암 환자들이 그래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이라고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배변 작용을 원활하게 하려고 뭐 알로에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섬유질을 많이 드시고 녹즙을 드시면서 해결하시는 분들 1번 여러분들 제 밀키트 1번 녹즙 드셔도 이게 해결이 되지만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활용하시면 배변 작용이 원활해져서 염증을 가진 그 장기를 치료하기도 하고 배변 작용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오일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어떤 오일이 좋고 어떤 오일은 어떻게 어떤 경우에 활용하는지. 엑스트라 버진은요 특별히 올리브를 수확한 다음에 수확하자마자 한두 시간 안에 저온 압착해요. 콜드 프레싱 저온 압착하는 기법으로 첫 번째 짜낸 첫 열매예요. 예. 그래서 산도가 0.8% 이하가 퀄리티가 아주 우수한 겁니다. 산도 몇 프로? 0.8%.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일을 이렇게 뒤에 보시면 성분 함량 이런 거 보실 때 산도가 몇 프로인지 확인하시면 참 좋아요. 산도 0.8% 이하가 가장 좋고요. 샐러드나 익히지 않은 치료제로 활용하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 산도 0.8% 이하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이 오일은 조금 값이 나갈 거예요. 굉장히 고귀한 오일. 자, 오일을 고르실 때는 아주 색깔이 선명하고 진한 녹색과 금색이 도는 맑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라이트는 녹색이 조금 희미하죠. 예, 그런 라이트나 퓨어는 희미해요. 그런데 엑스트라 버진은요 녹색이 진합니다. 그리고 금색이 도는 맑은 오일이어야 돼요. 입에 조금 넣고 이렇게 굴려보면요 씁쓸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엑스트라 버진 상태예요. 산도 0.8% 이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늘빵 같은 거 드실 때 저는 올리브 오일에다가 먹거든요. 파슬리가루 송송 뿌려서 레몬즙 쫙 조금 짜내서 기가 막힙니다. 엄청나게 고급진 맛이 와요. 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입에 넣고 조금 굴려보면요 약간 매운맛과 톡 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의 이 장기가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입안에서 이렇게 굴려보면요 아주 이게 풍부한 산도 0.8% 이하의 엑스트라 버진 최상급 올리브 오일을 입안에 넣으면 굉장히 상쾌합니다. 약간 과일 향기 같은 그런 상쾌한 향이 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올리브 오일 샐러드 드레싱으로 가장 좋게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올리브 오일에다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다가 레몬즙을 조금 짜놓고 말린 허브 잎사귀, 바질도 좋고 뭐 파슬리도 좋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올리브 말린 허브 잎사귀를 싹 넣어서 누면 올리브 오일에 이게 촉촉하게 말린 허브가 향이 퍼져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저희 주방에 제가 허브, 스피아민트나 페퍼민트, 또 바질 이런 거 키워요. 그래서 저는 물 마실 때도 허브를 좀 넣어서 먹고 이런 거 올리브 오일 활용할 때도 잎사귀를 떨어뜨려서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기 나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샐러드 드레싱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다가 레몬즙을 조금 짜고 말린 허브 잎사귀를 넣어서 빵도 찍어 먹고 예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염증을 가진 장기를 치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 1번이 뭐예요? 엑스트라 버진이 1등급입니다. 자, 넘버 2는 뭐냐면 그 다음에 뭘까요? 퓨어일까요? 라이트일까요? 넘버 1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고 넘버 2가 퓨어, 아주 순수한 버진입니다. 퓨어 버진은 얘도 한 번의 압착 과정에서 맛과 향이 엑스트라 버진 다음으로 우수한데 산도가 엑스트라 버진은 0.8 이하였죠. 자, 그런데 퓨어는 순수한 거는 1에서 2% 이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엑스트라 버진보다는 좀 떨어지죠. 산도가. 그래서 맛과 향 산도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예. 요거는 그냥 보통 음식에 그냥 활용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가열할 때는 어떤 걸 쓰는지 보세요. 이걸 몰라가지고요. 우리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그냥 드시고 약용으로 드시는데 퓨어는 그냥 모든 요리에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가열하는 요리에는 어떤 걸 쓰냐면 라이트를 씁니다. 라이트를. 이걸 몰라가지고 자꾸 주방에 오셔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이트는요 두 번의 압착과 정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서요 산도가 1에서 2% 이하입니다.
예, 그런데 밝은 황금색을 띠고 녹색보다는 황금색에 가까워요. 그리고 아주 맑은 상태이고 기름때 냄새가 나지 않아요. 찌든 내가 쩐내가 안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기름 같은 거, 참기름 같은 거 오래 두면 쩐내 나죠. 모든 오일은 제가 그 내추럴 메더신 시간에 그 앨런 게비 박사의 자연의학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알려드렸잖아요. 모든 오일은 따따하면 냉장으로 가야 됩니다. 따따하면 냉장으로 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도 타지 않고 각종 구이, 볶음, 자, 각종 구이, 볶음 요리 등 열을 가하는 요리는, 그리고 빵을 만들 때, 그리고 파스타나 스파게티처럼 토마토 요리 하실 때, 이태리 모든 요리에, 가열하는 요리에는 뭐를 쓰는 게 좋아요? 퓨어가 좋아요? 엑스트라 버진 좋아요? 라이트가 좋아요? 라이트가 넘버 3입니다. 이걸 모르시고 무조건 엑스트라 버진만 써야 되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오일의 종류별에 따라서 사용법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이 고소하고 풍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을 가할 때는 라이트가 좋다, 퓨어가 좋다, 엑스트라 버진이 좋다. 라이트가 좋다는 거, 가볍게 라이트 말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올리브 오일의 세 가지 종류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셨는데, 올리브 오일은 여러분들이 큰 거 사시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올리브 오일은 예,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자, 좋은 올리브 오일을 고르는 방법을 좀 배우실게요. 첫째, 색이 약간 거의 초록색에, 아주 진한 초록색에 가까운 것이 품질이 산도가 더 0.8 이하로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색이 약간 푸르고 어두운 빛이 나는 것이 좋고요. 올리브 오일이 아, 정말 산도 0.8% 이하다, 그리고 1등급이다 하면 혀끝이 아릴 정도로 약간 매운맛이 나는 게 좋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리고 산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 크면 클수록 산화가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병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선반 안쪽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노출되지 않고 자외선 차단 재료가 들어간 짙은 유리병이 좋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것보다는 짙어서 자외선이 차단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고요. 산도 0.8% 이하인 0.2에서 0.4% 정도면 어우 특등급이죠. 완전히 진짜 예, 엑설런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면 아주 좋은 올리브 오일을 약용으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염증을 가진 장기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으로 0.8% 이하, 0.2에서 0.4% 정도면 엑설런트입니다. 그렇게 쓰시면 좋겠고, 올리브 오일은요, 압착 후 오래되지 않은 1년 미만의 오일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따따하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냉장고로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올리브 오일을 보관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요, 산소가 닿으면 산화되기 때문에 뚜껑을 꼭 닫으셔야 돼요. 대충 닫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 관장용으로, 그냥 좀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오일들은 관장용으로 쓰세요. 관장하실 때 오일 바르시잖아요. 그래서 카테터에다가 오일 듬뿍 바르고, 그 다음에 항문에 오일 듬뿍 바른 다음에 누면 관장할 때 조준이 잘 되시죠. 엉뚱한 데 조준하시면 여러분들 자꾸 염증이 생겨요. 예. 그래서 오일이 좀 오래됐다 싶으면 관장용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오일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너무 따뜻한 곳에 보관하지 마시고, 장기간 보관하면 산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라리 관장용으로 쓰시고, 올리브 오일은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시면 올리브 오일은 동결점이 높기 때문에 잘 얼어요. 굳어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다른 기름에 비해서 동결점이 높아서 8도 이하의 온도에서 굳습니다. 냉장 보관할 땐 색깔이 아주 탁해지고 굳기도 하는데, 실온에 두면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거 보셨죠? 저는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올리브오일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 2년이 가장 좋고요. 개봉 후에는 빨리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오일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올리브오일 굉장히 중요하게 염증을 치료하고, 특별히 암 환자들의 대장폐색을 뚫는 데, 배변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때 올리브오일을 활용해서 대장폐색을 잘 뚫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과 퓨어와 라이트 중에 활용하는 방법들 다 배우셨어요. 좋은 올리브 오일 선택하는 방법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